안녕하십니까. 이웃스 다트 박학근 TV입니다. 예, 그 제주 캠프 11월 16일에서 22일 하는 제주 캠프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암환자들이 이 하루가 다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암환자의 어떻게 보면은 뭐 현재의 어떤 실정이라 그럴까? 어떤 숙명적인 어떤 뭐 운명이라 그럴까? 참. 몸 관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갑자기 여러분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무더기 캠프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할밖에 없고 또이 해약 수술을 좀 많이 물게 됐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이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자단기 숲속 마을에서 가평에서 계속 캠퍼도 되고 또 장기 요양도 되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오시면 되겠고요. 오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항토방을 빨리 짓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 중에 될것 같아요. 예, 오시면은 따뜻하게 또 국물도 떼보고 지지고 그렇게 한번 한겨울을 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산책을 나갔다가 여기 다녀가신 한 달살이 하고 가셨던 분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 좋은 소식이 있느냐 뭐 이래서 했는데 또이 나쁜 소식이 하나 있고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고 이런 거예요. 뭐 우선 이제 먼저 그 좋은 소식은 이제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던 그대로 집에 가서 하셔가지고 체중이 2kg과 3kg가 늘고 또이 살도 찌고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 왔고 이분은 위암이었는데 굉장히 그 관리하기 힘드는데도 위암이 사실은 이 살이 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또잘 하고 있다 하면서 살이 찌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야,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야, 그분께 이제 또 소식이 드는 게참 안타까운 같은 이암이고 또 이분도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지냈었던가 봐요. 이분은 이제 이암하고 간암하고 두 개를 앓고 계셨는데 위는 절제하고 60세 정도 된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9박 10일 캠프를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계실 때만 해도 이 몸이 체중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체중도 되고 조금만 관리를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암이 예, 될수 있게끔 이그 관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들 다 그만두고 한 두세 달 정도 관리하면 기초는 잡히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하면은 충분히 전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이런 시설들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이런 거기를 떠나서 일도 떠나고 그리고 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고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같은 기수에 계셨던 분들끼리 또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얘기를 물론 뭐 본인이 또 하고 싶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해서 유럽 여행이 계획이 잡혀 있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가기 싫어도 참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살이 많이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전화 받을 때에 그 비보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거기까지 가시게 됐냐 이랬는데
이 자식들이 워낙 거기에 한번 간다는 것을 미리부터 계획을 잡아 있었고, 근데 이제 장기적인 이 해외여행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사람이 이 체력을 굉장히 요하고 또 시차가 바뀌는, 여기에서 유럽이라는 거는 거의 반대의 시간대인데 그런 체력들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암 환자가 해외여행을 장기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예전에 2013년도에 호주 여행을 9박 10일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 되고 나서 그 모든 차트를 띄워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치들이 한꺼번에 확 다녀오고 난 뒤에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호주에 갔을 때 여행이,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호주에 한 2년 정도 있을 때인데, 그 아이도 있을 겸또 이제 처조카도 이제 거기에 조카 사위도 있고 이제 가서 얼굴도 보고 이제 자기 여기 있을 때 한번 와서 좀 이런 아빠도 있는데 여행도 해보는 것도 어찌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9박 10일 일정을 빡빡하게 이제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소화하면서 내가 이제 언제 다시 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호주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그렇게 해서 9박 10일을 다녀왔단 말이죠. 그때에 굉장히 제가 피곤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정을 오전 오후 다 소화하고 나면은 거의 잠을 서너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또그 피로감이 또 여기저기 또 비행기로 뭐 기차로 이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피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내기는 굉장히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음식도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피로감을 계속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귀국하고 나서 후에 완전 접인이 재발돼서 병원에 안 된다고 이럴 때에, 그때서야 이제 의무 기록들을 검사했던 그때 당시에 이런 CD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이제 암 수치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은 야, 이게 지금 몸도 아프고, 이게 이제 조금도 아프고, 이게 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여기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보자 뭐 이런 생각들로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된다 그러죠. 음식도 안 맞아, 잠자리도 제대로 잘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암 환자가 과연, 예전에 이제 또 요양병원 생활할 때 10년 전쯤에는 이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면은 암 환자는 무조건 죽는다, 해외여행 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돌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해외여행 다녀와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암 환자들은 이 해외여행 가면 죽는 걸로 다 알고 이렇게 있단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그 여행이라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정말로 좋거든요. 이 일상을 떠나서 또내 삶의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일상 탈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방식이 문제더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 캠퍼를 4년 전에 지금 한 5년 돼가니 4년 전에 캠퍼를 시작하면서, 제주도도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뭐전 세계에서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제가 도입을 하면서 힐링 캠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뭘 하느냐, 자, 우리 암 환자도 충분히 여행을 하면서도 중증 환자이지만은 여행을 하면서도 이 치유가 될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저는 또 그렇게 했었어요. 왜?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정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패키지라 그러면은, 패키지는 막 짜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여행, 첫 번째는 자유여행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오전에만 기본 코스를 도는 것으로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오후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거의 일정이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하루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과 오후 한두 시에 모든 게다 끝나요. 그래서 무조건 2시, 3시 안에는 숙소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게끔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건강식으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점심도 마찬가지로 건강식을 파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했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이 일정도 말이에요. 한 번은 먼 곳으로 갔다 오면은 다음 곳, 그 다음 날은 짧은 코스 로 이렇게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푹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너무 아까우고 막 기분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그 시간을 막꽉 채워요. 오후에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하고 가시면은 그분들은 여행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냥 몸이 힘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몸의 힘듦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용한 시간이 다가오면 그 몸에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고 힐링 캠프를 할 때는 항상 저는 이 암환자인 입장에 내 컨디션을 봐가면서 그분들도 피곤하면 피곤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내면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10년 전에 그 이후에 해외여행을 제가 몸이 회복하고 난 뒤에 한 3, 4년 뒤나서 그렇게 한 7, 8년 전부터 해서 해외여행을 저는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자유여행으로 다녔어요. 패키지는 안 다녔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게 영어 다 하는 건 알만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리뷰 해놓은 것들 보고 이러고 맛집들 찾아다니고 뭐 인터넷 요즘 잘돼 있잖아요. 방 하나 구하는 거 이런 거또 싸게도 구할 수 있어요. 소수가 다니는 것들은. 예? 그래서 엄청 싼 가격에 충분한 시간을 즐기면서 간다. 예를 들어 시차를 적응하는 이 해외를 유럽 쪽으로 간다. 예를 들어. 그런다 그러면은 도착하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그 일정 없어요. 무조건 호텔에서 시차가 적응이 될 때까지 쉬는 거야.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은 2배 이상 들어가요, 이게.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을 쉬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화해 나가는 거죠. 꼭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행도 즐겁고, 항상 그런 뭐 오랜 시간 동안 여행도 할수 있고 이런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말되 일정들을 내가 멀리 잡고, 나 다음에요 또한번더올수 있어. 왜못 가요? 건강하면 또 가면 되는 거고. 또안 간다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볼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적인 여유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의 여행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암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자단기 숲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전국에 속리산, 아니 속초, 설악산, 뭐 지리산, 뭐 경주, 뭐 거제도, 뭐 제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크게 할 때는 그 캠프만 또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분들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몸이 힘들다고 여행을 좋아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정대로 시간의 여유를 2배, 3배를 주고, 그러고 나서 몸에 그것을
컨디션을 봐가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암 치료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건강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암 치유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 어느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자, 방 안에서 매일 밥만 먹고 뭐 하고 하는 방법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 또 암이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시설들만 전국에 쫙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그 주변에 있는 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분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그런 방법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돈을 적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하나 주변에 많이 막 속초, 설악산 모여다니는. 요즘 있잖아요. 펜션들 굉장히 싸잖아요. 장기로 렌트하면은 돈 100만 원이면 한 달에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거기 돼. 뭐, 취사도 할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명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가족끼리랑 가서 그걸 베이스 캠프를 잡고는 한 시간 이내에 그리에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잠은 거기서 자는 거예요. 놀러는 나가서는 거기서 놀고. 그러면서 밥 먹고 하면 한달 있잖아요. 하면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요. 그 이제 지겹다. 그러면 또 옮겨. 뭐막 캠핑카를 살 필요도 없어요. 전원주택 지을 필요도 없어. 전원주택 지으면 2억, 3억이잖아요. 그 돈이면은요. 이거 다니면은요. 10년, 20년 다닐 수 있어요. 다 내가 갈때 가고 다 즐길 수 있어요. 즐기고. 그리고 또한 지역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도 접어버리시고요. 다음에 얼마든지 갈수 있거든요.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참 절제라는 이 뉴스타트 생활에서 절제, 자연치유에서 제일 중요해 사실은요. 이 믿음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 좋은 이 여행도 되고 치유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채널이 수익도 정지되고 이게 채널의 발전이 유튜브가 수입이 없으니까 이 추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지금 이의 신청해놨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나날 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